반갑습니다. 저 Dancing in Art. 자, 본문은 제목은 Dance in Art입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술 안에 있는 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술 안에 있는 춤입니다. 자, 무슨 내용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Dance is one of the most popular subject for art. 춤은 입니다. 무엇이래요? 하나인데 이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에서? 예술계에 있어서 춤은 가장 인기 있는 주제 중에 하나랍니다. Many artists have made painting of dance. 많은 artists입니다. S부터죠. 예술가들은 have made, 만들어냈습니다. paintings, 그림들을. 어떤 그림들이에요? 댄스의 그림을 그렸답니다. But they choose different people. 그들은, 여기서 they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많은 예술가들인데, 이 많은 예술가들은 choose different people. 사람들을 다르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place, 장소, 사람, 그리고 and type of dance. 댄스의 그 춤의 종류를 다 다르게 골랐습니다. 더 다른 사람들이 그렸으니까 그렇겠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Why is dance a popular subject among so many artists? 왜 춤은 인기 있는 주제일까요? 이제까지 among so many artists, 많은 예술가들에게서 왜 이 춤이라는 이 주제가 인기가 있을까요? It is. 자, why라고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It is because. 왜냐하면, 그죠? Why? 이 의문사로 물어봤는데 대답 yes, no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자, because. 왜냐면, many artists want to paint people or animal that are moving. 많은 예술가들은 원했답니다. 뭘 원했어요? To paint. 페인트를 하는 건데, 그림을 그리는 건데, 사람들이나 동물의 무엇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That are moving. 움직임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멈춰있는 모습을 이렇게 탁 움직이 모션을 이렇게 그린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 Let's take a look at some paintings of dancers. Let's 뭐하게? 봅시다. 뭐뭐 합시다. Take a look. 안으로 들여다봅시다. Some paintings입니다. 몇 개의 그림을, 춤추는 그림의 몇 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Take a look입니다. Take a look. 이거 거의 수고입니다. 뭐뭐를 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림 대충 이렇게 보세요. 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그림 없죠?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임을, 멈춰있는 이 움직임을 캐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싶어 하나 봐. 피터 부글러가 그랬답니다. The wedding dance in the open air. 웨딩 댄스래요. 웨딩 댄스가 뭐예요? 결혼식 때 축하하는 댄스입니다. 모두가 같이 즐기는, 그죠? In the open air입니다. Open air. 천장에 뻥 뚫려 있는 거. 한마디로 밖에서 다 같이 춤추고 있는 결혼 축하 뭐 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 이름 되게 어렵네. 뭐지 이 사람 이름? 독일 사람 같은데. Brigo가 많습니다. Brigo is famous for his peasant paintings. 피센트 페인팅입니다. Sorry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유명합니다. 그의 피센트 페인팅입니다. 피센트. 피센트가 뭐냐면은 농부입니다. 농부. 농부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He liked to paint peasants who were working or playing.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브리거라는 사람은 like, 좋아했답니다. To paint, peasant. 농부들이 그리는 거 좋아했대요. Who were working or playing. 일하고 있는 모습이나
playing, 놀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걸 좋아했답니다. The wedding dance in the open air is one of his famous work. 아, 이 제목의 그림이 그가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그린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랍니다. It, 여기서 it에서 진짜 주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It is of a dance. 그림. It is of the dance. 어. 여기서 it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림? The dance, wedding dance. 그렇죠. 이 그림입니다, 바로. 요 앞에 나왔던 주어. It is of a dance. 춤입니다. That took place in a village after a wedding. 어, 이 그림이 무엇이냐면 댄스인데 춤인데 무슨 춤이에요? That 그것은 took place 장소가 장소를 어떻게 했어요? took place 장소를 지정해놓고 in a village 바로 마을에서 장소 마을 장소로 옮겨서 after a wedding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마을 장소로 옮겨서 사람들이 다 같이 춤추는 거예요. 와, in the picture, 그림에서는 many peasants are dancing happily. 많은 농부들이 are dancing happily. 기쁘게. 그죠? 행복하게 춤을 추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림 봤을 때 행복하게 춤추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자, 알겠습니다. Their customs and dances are simple. 그들의 커스텀이 뭘까요? 어, 그들의 의상입니다. 커스텀. 그 앞에 가서 보라니까. 아, 정답. 자, 커스텀. 아, 저 발음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들의 커스텀. 우리. 커스텀. 어, 커스텀. 뭐, 게임 커스텀 막 이러잖아. 그 다 옷이란 뜻입니다. Their custom and dance. 그들의 춤과 옷들은 are simple. 단조롭다고 합니다. But the people look active and lively.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활동적이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와, 빛 표현도 되게 잘했네요. 빛 표현도. 빛이 받는 표현도. 옛날 사람들 그림 진짜 잘 들어, 잘 그린 것 같아요. 자. 오. 자, 이제 하겠습니다. 어, 이 사람 이름도 뭐야. 하지 마. 자. Perrier Auguste Renoir. Renoir이라는 사람입니다. The Dance in the City. 오. 이거 무슨 춤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거 무슨 춤 같아요? 귀족? 귀족들이 이렇게 추고 있는 그, 저 뭐라 하냐? 저, 아, 저 무슨 춤이라지, 이거? 왈츠. 어, 왈츠. 왈츠 같죠? 딱 봐도. 이렇게 남자가 여자 허리를 감싸고, 여자가 남자 어깨를 잡고, 손을, 손으로 리드해주면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1883, 1883년에, Renoir completed two paintings that look very similar. 오, Renoir이라는 사람은 completed, 이거 무슨 뜻입니까? Completed. 완성을 시켰다. 무엇이냐면 그것을 무엇을 완성시켰냐? Two paintings. 두 개의 그림을 완성시켰답니다. 언제? 언제? 네, 1883년에. 네, 그것은 look very similar. 그것은 정말로 비슷해 보입니다. The dance in the city. 어, 도시에서의 춤이랍니다. 도시 안에서의 춤은 and dance in the country. 오. 집, 이 컨츄리가 여기 나라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컨츄리로 하면은 저 시골입니다. 시골에서의 춤, 그 도시와 시골이라는 이 두 개의 다른 것을 보여주죠. Both painting 두 그림다. Show a couple. 뭘 보여줘요? 한 쌍의 커플을 보여줍니다. 그 커플이 누구냐? Who are dancing? 바로 춤추고 있는 커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ut the woman looks different from each other. 야, 근데 여성이 어떻게 보인다고? Different from each other. 서로 다르게, 각각 다르게 보인답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그림? 여기 있습니다. 어, 아! 그림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바로 Dance in the City고요. 이게 Dance in the Country입니다. 요 친구가 Dance in the Country. 어, 여자가 되게 풍만해 보이고요. Country는. 뭔가 드레스가 좀 약간 싼티가 나죠? 여기는 막 번뜩번뜩한데. 여기는 뭔가 좀 단조로운 커튼을 막 두른 것처럼. 근데 배경은 여기도 멋있다. 아무튼 이건 되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woman in the dance in the city. 그 dance in the city에 있는 여성은 is wearing a beautiful white dress. 그죠? 아름다운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But she is not smiling. 어? 진짠가? 그녀는 어,
미소를 짓지 않는다는데 한번 볼까요? 얼굴이 나오는 아 그렇네 우울해 보이죠? 뭐가 댄스 인 더 시티? 이 친구가 댄스 인 더 시티고요 이 친구가 댄스 인 더 컨트리 이 시골의 춤과 도시의 춤입니다 근데 여기 도시에 있는 춤 아가씨는 아름다운 드레스 하얀 아름다운 드레스 고급진 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그녀는 어떻다고요? 웃지 않는 웃지 않습니다 미소를 짓지 않아 웃지 않고 그냥 막 거의 뭐 마네킹처럼 아주 슬픈 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한번 보겠습니다 On the other hand 자 다른 쪽에 반면에 반면에 뜻이면 이거 수고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냥 On the other hand 이러면 마치 다른 손에 이러면서 반면에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In the dance in the country Dance in the country는 We see a cheerful woman 오, cheerful입니다 cheerful가 무슨 뜻이에요? cheer cheer 막, 아 이거 막 응원하는 거죠 cheerful이라는 걸까? 응원하는 듯한 막 이런 거야? 바로 활기차다는 겁니다 cheerful 활기가 찬 여성이 활기찬 여성을 볼 수 있습니다 With the big bright smile big smile도 아니고 brightness 해맑은 미소로 활기찬 여성을 볼 수 있습니다 How happy she looks 얼마나? 밝게 Happy she looks 행복 그녀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행복해 보이나요 여러분들? 네 난 별로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 않은데 뭐 여튼 행복하다니까 믿고 가보겠습니다 저, 오 이 그림 진짜 멋있다 이거 뭐야 어? 이게 별로라고? 야 이거 표현 장난 아닌데? 드레스가? 뒤에는 그리도 말았네 자 해보겠습니다 Edgar Degas Degas The Star 어, The Star랍니다 자 Degas lived at the same time as Renard Degas는 살았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대 때에 언제냐 누구랑 같냐면 As Renard Renard랑 Degas는 같은 시대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He is famous. 그는 유명합니다. 여기서 힘은 누굴까요? 네? 여기서 힘은 누굽니까? Degas. 그렇죠. Degas입니다. 자, Degas는, 아, he is famous for his painting of a belt, a ballet, 아, sorry, ballet dancer입니다. Ballet dancer. Ballet이 아니라 ballet입니다. Ballet. Ballet dancer가 뭐죠? Ballet dance? Dancer. Ballet. 네. Ballet입니다. 발레 그 발레 춤추는 사람 이거 뭐라고 하지? 발레리스트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발레리나? 아 발레리나 sorry 발레리나가 생각이 안 나네 어 그는 유명한데 뭘로 유명하냐? 그는 유명하답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발레리나를 그리는 것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He liked to draw ballet dancer 아 그는 발레 댄서를 아 발레리나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요 Who were moving 그것도 움직이고 있는 것을 그리고 좋아했고요 The Star 자 이게 뭐 아까 그림 제목이었죠 It's one of Degas most famous painting 그에게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입니다 one of니까 중 하나입니다 Degas made his painting while 어 그가 Degas가 이 페인팅을 이 그림을 만드는 while 동안에 he 그는 was in a theater 어디 있었다고요? 그거 어디 있었다고? 영화관 Theater 영화관이요? 영화관에서도 발레리나 춤추는 거? 영아그 뮤지컬죠? 그게 뭐라 극장 아 극장 극장이라고 하죠 극장은 영화관은 무슨 소리야 극장이라고 아 맞아 죄송해요 아 비슷하긴 한데 맞아 아니, 근데 그게 그 영화관 극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발레 할 때는 극장이라고는 또 다른 뜻이긴 한데 영국장이라고 해요. 아, 영국장? 어, 그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어, 뭐, 아무튼, 하겠습니다. He, 그는, look down.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looked down입니다. 밑을 보고 그렸습니다. 밑에, 위에서 아래로 바뀌었죠? look down이니까. Degas가 위에 있었겠죠? 그리고 down. 아래로 봤습니다. on the stage. 그, 네. 무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봤어. 오, 그러면 되게 비싼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소리야. 그 너희들 오페라 같은 파스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봤어 혹시? 막 이렇게 해서 여기 귀족 같은 애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그 뭐예요? 여기 딱 벽면이고 여기가 무대면 여기가 무대가 이렇게 있고 사람들 여기 막 여기는 이제 밴드가 있고 여기 막 사람들 앉아있고 막 여기 있는 데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 아, 그거 의자예요? 아니 여기 이거를 저 나 좀 유리창 같은 보이는
저 뭐라 하지 이거를? 그 아파트에도 있는 건데 현관 현관이 아니라 저기 베란다 베란다 같은 거 이거 베란다 같은 거 이거 이렇게 벽에 이렇게 뻘록 튀어나와서 테라스 테라스에서 보는 겁니다 테라스 어 테라스 벽 아니 아파트에는 저 그 이때 있잖아 자 진짜 너무 갈분해 자 테라스에서 본 겁니다 테라스 이거 되게 돈 비싼 거거든요 이거 귀족 아니면 이름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 예약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무대에서 발레리나 받겠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아 얘네들은 발레를 불러보는 게 아니라 품잡으러 가는 거야 귀족들 다 원래 몰라 얘네들은 봐도 자 Look down on the stage and follow the fast movement follow the fast movement of the dancer 댄서의 그 춤기 그러냐? 댄서의 빠른 움직임을 followed 따라갔습니다 That what a beautiful painting it is 오, 얼마나 이 아름다운 그림인가 막 이런 겁니다 감탄 어 감탄사입니다 감탄 크, 이거 그림 봐요 진짜 아름다운데 진짜 이쁘게 그렸는데 여자가 너무 행복해 보여 근데 표정이랑